아, 오늘은 보호장갑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사나운 개들이나 고양이 잡으실 때 보호장갑을 쓰시는데, 좀 길어야 돼. 길고 좀 좋은 거, 좀 부드러운 가죽이 써야 되는데, 지금 싸구려들은 이 장갑이 되게 투박해요. 싸구려 가죽으로 만들어서. 그리고 이제 그립감이 없는데, 이거는 아주 수출용으로 좋습니다. 길고, 이 안에 이제 이중으로 돼 있고, 씻고 벗기 편하게 이제 이 안에 이중으로 덧대 있고 길어야 돼. 일단은 거의 한 여기서 재면은 짧은 게 많이 이건 거의 막38 정도, 37, 8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거의 40c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보호장갑으로서는 아주 좋을 겁니다. 뭐 팔뚝까지 길게 가시는 것도 있는데 일단 가죽이 아주 부드러워. 그래서 저도 보호장갑을 좀 취급해볼까 했는데 가죽들이 너무 싸구려 재질로 만들어갖고 너무 뻣뻣한데 이거는 안에 이렇게 우라까지 돼 있고 아주 튼튼합니다. 그래서 뭐손 수의사들은 손이 생명입니다. 그래서 항상 뭐 하실 때 장갑 끼시는 게 습관화 돼야 돼요. 이런 걸 폐허로 갖고 계시면 아주 괜찮습니다. 예, 네, 꾸준히 공부해 드릴게요. 롱 슬리브 가죽 이중 보호장갑입니다. 감사합니다.